안녕하세요, 수라입니다. 오랜만에 강남 논현 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좀 예전부터 좀 요청이 좀 많았었고요, 저도 좀 가보고 싶었던 그런 곳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적인 거리가 굉장히 먼 곳이라서 망설이긴 했는데, 뭐 먼 거는 그래 둘째 치고, 이제 개업하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제가 원하는 음식들은 준비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오랜만에 한번 확인해 볼까 해서 가봤는데 마침 또 북경오리가 있어가지고 꼭 가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연락을 했는데, 오늘 갈 곳은 르 메르디앙 호텔에 있는 후덕죽 셰프의 허우입니다. 후덕죽 셰프는 그 신라호텔 8선을 이끌어 주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성기 때 가장 그 8선을 많이 일으켜 주신 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다 총괄하시다가 나오셔가지고 차린 게 허우입니다. 후덕죽의 후가 중국어로 발음하면 허우예요. 그래서 중식당 이름이 허우입니다. 제가 좀 가까우면은 믿고 제가 멤버십을 끊겠는데, 뭐 허우 빼고는 별로 가고 싶은 데가 없어요, 식당이. 그리고 허우는 르 메르디앙 호텔에 그런 일반 할인, 그 식당 할인율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15%밖에 안 돼서 그것도 조금 안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가볍게 북경오리 먹고, 그 다음에 딤섬 먹고요, 탕수육이 어떤지 궁금해가지고 탕수육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메뉴판을 확실히 못 봐가지고 약간 감은 잘 안 오는데, 정확한 거는 메뉴판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있는 메뉴판 몇 개는 봤는데, 8선에 이끄신 분이라 그런지 8선 느낌도 없잖아 좀 많은 편이에요. 가격은 좀 8선보다는 낮은 편인데 비슷할 것 같아요, 느낌에. 르 메르디앙 호텔 허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우의 내부 모습입니다. 식당 내부로 빛이 환하게 들어와서 그런지 특급 호텔의 레스토랑 느낌보다는 외국에 있는 좋은 레스토랑에 온 느낌입니다. 룸은 홀과 아주 가까이 있는 편입니다. 식당 바닥은 약간 공립 중고등학교 복도 바닥 같은 느낌이라서 개인적으로는 뭔가 괴리감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드러운 자스민차가 제공되고, 밑반찬으로는 오이절임 짜차이 볶음땅콩입니다. 반찬은 모두 아주 맛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미리 주문해둔 북경오리입니다. 보통 2-3일 전에 선주문을 해야 하고, 오리 껍질을 이용한 카빙 요리와 오리 고기를 이용한 2차 요리 2코스로 나옵니다. 허우의 북경오리 다루는 모습 감상하시죠. 북경오리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감히 뭐라 할 수 없지만, 북경오리를 서빙하는 방식에는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우선 식당에 오자마자 북경오리를 바로 내올 것처럼 말씀하셔서 딤섬을 주문할 여유를 갖지 못했습니다.
물론 북경오리 서빙을 막고 딤섬을 주문해도 되지만 통상 5분에서 15분 정도 걸릴 수 있는 딤섬 때문에 애써 준비한 북경오리의 맛이 떨어질 것 같아서 딤섬은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북경오리가 나왔을 때 저에게 북경오리가 준비됐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 카빙을 하시려고 했던 모습이 고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홀에서 카빙을 하든 주방에서 카빙을 하든 고객에게 먼저 오리를 확인시키고 카빙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냥 홀 구석으로 가져가셔서 말없이 진행시키려는 걸 제가 직접 카빙하시는 곳에 가서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맛보진 않았지만 서비스 방식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특급 호텔 중식당에서 말이죠. 밀전병에 직접 싸먹는 재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카빙된 오리 껍질은 반 정도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근데 뭔가 말아주신 모습이 안정되지 못해서 내용물을 떨어뜨릴 것 같네요. 그나마 잘 말린 오리 껍질 롤을 꺼내 먹어보겠습니다. 보기보다 밀전병의 찰기는 강하지 않고 오이의 상큼함과 매운맛이 아주 잘 빠진 파, 야장이 잘 어울려져서 좋긴 한데 오리 껍질이 많이 얇아서 정작 주인공인 오리 껍질 맛은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맛도 맛이지만 직원분들이 싸주신 롤의 형태가 많이 허술해 보여서 맛보는 데는 큰 무리는 없었는데 먹기 불안하다고 할까요? 3분의 2 정도만 말렸거나 옆에 있는 밀전병과 붙어 흐트러지는 바람에 40% 정도는 제가 다시 안정되게 말아먹어야 됐습니다. 맛은 그냥 보통입니다. 오리 껍질이 얇아서 바삭한 식감은 좋았지만 야장과 함께 롤에 싸서 맛을 느끼기에는 오리 껍질을 두 장 이상 겹쳐 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짜차에도 올려 먹었지만 오리 맛은 많이 해치는 편이니 그냥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 새우칩도 먹어주고요. 직접 싸먹기 위해 건네받은 오리 껍질과 그릇 하단에 깔린 새우칩, 야장, 직사각형으로 여러 개 포개진 밀전병, 오이, 파채입니다. 아, 잠깐만요. 제 북경오리 식사에 초대하지 않은 손님이 한 분 더 오셨네요. 보시다시피 오리 껍질은 커빙한 부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주 얇게 잘 처리했고 일부 껍질은 투명한 느낌마저 선사할 정도입니다. 덕분에 껍질 자체만 먹으면 바삭하고 아주 괜찮습니다. 직사각형의 밀전병은 테이블 커버를 보는 것 같네요. 밀전병 위에 야장을 바르고 오리 껍질을 올려주고 오이, 파채도 올려줍니다. 잘 말아서 한 입에 꿀꺽. 맛은 뭐 직원분이 싸주신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야장은 적절히 단맛도 느껴졌지만 산미도 생각보다 많이 느껴졌습니다. 산미가 강한 건 아닌데 야장만 먹어보면 약간 더 느껴지는 정도라고 할까요? 북경오리 1차 요리도 아직 안 먹었는데 주문했던 탕수육이 벌써 나왔습니다. 아, 여기 왜 이러죠? 사람 먹는 거 봐가면서 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특급 호텔 중식당이고 그렇게 유명하다는 셰프님 식당 일부러 찾아왔는데 제가 굳이 하나하나 다 언급해드리면서 식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고객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내웁니다. 북경오리에 집중할 시간을 좀 달라고요. 예상치 못한 탕수육 등장에 허겁지겁 북경오리를 싸먹습니다. 오이가 상큼하고 파의 식감이 좋아서 이것 때문에 오리 껍질 맛이 잘 안 느껴지는 거 아닌가 해서 야장만 바르고 오리 껍질을 먹어봤지만 많이 달라지는 건 없어서 그냥 원래대로 싸먹었습니다. 탕수육 식을까봐 빨리 먹습니다. 탕수소스 흑돼지고기, 즉 흑돼지로 조리한 탕수육입니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이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찍먹 형태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탕수육 소스입니다. 오이, 파인애플, 당근, 땅콩 등이 들어간 탕수육 소스입니다. 기대가 정말 되는 허우의 탕수육, 과연 어떤 맛일까요? 첫 맛은 뭐야 이거? 였습니다. 처음 먹은 탕수육 튀김은 먹었을 때 약간 눅눅한 탕수육 먹는 것처럼 푹 꺼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설마 내가 이런 거 먹으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닌데 하면서 두 번째 탕수육 튀김을 먹으니 바사삭! 얇게 포개진 풍부한 기포가 제 입안에서 바사사삭 하고 부서져 들어갔습니다. 아, 그럼 그렇죠. 확실히 수준 차이가 나는 튀김입니다. 고기도 호텔 중식당에서 먹는 것 치고는 뚜렷하게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 이 사진을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포장을 염두에 두고 탕수육 대짜를 주문하고 저의 비말이 탕수육 소스에 함유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맛보기 전에 미리 소스의 반을 포장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기분 탓인가요? 3분의 2를 포장하신 느낌이 드는 건 저뿐인가요? 아니면 제가 한국어를 잘 못해서 벌어진 해프닝일까요? 탕수육을 찍어 먹기에는 충분했지만 어째 그릇에 담겨진 소스는 누가 먹다 남긴 걸 가져온 듯한 양이네요.
다음부터는 제가 직접 주방으로 가서 덜어먹든지 해야겠습니다. 탕수육 소스의 단맛은 과일을 갈아서 만든 듯해서 거부감 없는 연하면서 부담감 없었고 신맛은 산미가 약간 있었습니다. 탕수육 튀김 자체는 거의 음식관이 안 되어 있는 느낌이라 싱겁게 먹는 제게는 큰 무리가 없었지만 튀김만으로도 어느 정도 맛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기름맛 자체도 덜 느껴지는 아주 싱거운 맛일 수 있으니 반찬 등을 곁들여 먹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탕수육 위에 올려진 솔잎은 생각보다 튀김에 향을 많이 전달하는 편이니 향에 민감하신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탕수육 소스는 보이는 색깔처럼 진한 편은 아닙니다. 밑간이 덜 느껴지는 탕수육 튀김에 적절하면서도 연한 맛을 전달하는 편이라 심심한 맛을 약간 완화해주는 편이긴 한데 소스가 탕수육 튀김의 맛을 크게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탕수육 튀김은 아쉽지만 식감 좋게 잘 튀겨진 것이 60%, 눅눅히 그냥 튀겨진 것이 40%로 전체적인 튀김의 완성도는 많이 떨어지는 편이어서 아쉬웠습니다. 북경 오리 두 번째 요리, 오리볶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꽃빵 대신 싸먹을 연잎빵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걸 두 번째 요리로 먹었어야 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마지막으로 가져다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요리는 주로 오리볶음으로 많이들 먹는 편이라고 하며 요청에 의해서는 탕으로도 만들어주실 수 있다고는 하지만 체계화된 조리 방식의 선택지는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북경 오리에 남은 오리고기와 파프리카, 양파, 죽순, 고추 등이 들어간 볶음입니다. 향이 아주 좋습니다. 오리볶음에 싸먹고 싶어서 남겨뒀던 밀전병을 준비합니다. 오리볶음을 넣고 돌돌 말아줍니다. 오리볶음이 기름지지 않고 양념은 심하게 강하지 않아서 먹기 아주 좋게 잘 볶아졌습니다. 오리고기는 오리 냄새가 거의 없고 소고기 등심을 채 썰어 볶아먹는 살코기 식감입니다. 연잎빵, 이렇게 먹어보는 빵은 처음인데 크기부터 너무 마음에 듭니다. 빵도 부드럽고요. 포개진 빵을 이렇게 펼쳐서 볶음을 담아 먹는 것인가 봅니다. 어? 근데 이거 약간 도널드 덕 같은 데서 나오는 그 오리 주둥이 같은데요? 연잎빵에 오리 볶음을 담아 먹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꽃빵은 이제 제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고 너무 맛있습니다. 만약 허우에 나오는 요리들 중에 꽃빵이 나오는 모든 요리에 이 연잎빵이 다 대체하고 있다면 그 요리는 무조건 시켜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꽃빵처럼 보조 메뉴로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혹시 이렇게 먹는 것이었나요? 이렇게 먹으니까 먹기 너무 편합니다. 만두 먹는 것 같기도 하고요. 탕수육 먹을 때 이미 배가 많이 불러서 더 먹을 수 있을까 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됩니다. 정말 아쉽지만 이 감동을 전해주기 위해서 반 정도는 남겨가기로 했습니다. 디저트로 와인에 절인 무화과를 주셨습니다. 호, 예상 못한 반전입니다. 디저트가 상당히 고퀄리티로 나오네요. 무화과의 바깥 과육은 아주 잘 절여져 있어서 부드럽지만 밀도 있는 황도를 먹는 것 같고 안쪽으로는 무화과 자체의 달달함이 뿜어져 나옵니다. 상당히 공들인 느낌을 주는 좋은 디저트입니다. 총괄 셰프님의 명성을 듣고 간 르 메르디앙의 중식당 허우는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인지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두 종류의 음식만 맛봐서 감히 식당 전체에 대해서 언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식사 목적으로 갔던 일개의 고객으로서 받았던 서비스와 식당에 대한 만족감은 특급 호텔인 점을 고려했을 때 아직도 준비가 많이 덜 된 느낌이었습니다. 음식은 최대한 밑간을 덜하고 양념은 절도 있게 재료는 있는 그대로를 이끌어내는 맛이었지만 탕수육의 튀김 정도의 편차가 컸다는 것은 많이 아쉬웠습니다. 오늘도 잘 먹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수라였습니다.